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뭐 지금 딱 봄 날씨죠. 날씨 너무 좋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형 G80. 아 고급 세단이죠.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모델인데 뭐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들 아시죠. 가격 정말 처참하게 감가된 모습. 5천만 원대 출고한 G80이요 오늘 2천만 원 딱 초반대. 예, 2천만 원에 거의 준비를 했습니다. GH 아닌 G80으로 변경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17년에 9만 킬로대입니다. 차량 스펙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G80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제네시스 라인업 프리미엄 브랜드죠. G80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대형 세단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너 드라이빙 약 한 30대 이상 40대 분들께서는 이 차량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좋아들 하는데요. 정말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옵션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실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G80 먼저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6년 8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93,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 누이 없이 하체 상태 깔끔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제네시스 G80이고요 3.3 GDI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오늘은 거의 뭐 소나타 가격 그랜저 가격에 2070만원에 상태 정말 좋은 G80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의 G80은요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먼저 이 G80으로 변경된 이제 이렇게 기아노브랑 이런 것들이 좀 신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더 실내의 멋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밍이 일단 G80으로 넘어가면서 페이스리프트가 거쳤죠.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라이트 디자인이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신형의 제네시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편안합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그랜저까지는 사실 그냥 자동차라고 표현하면 제네시스부터는 약간 조금 좀 거짓말을 보태자고 하면 정말 구름이를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감가폭 가격이 정말 좀 지금 착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격 부분도 잘 고려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고급 대형 세단 물론 뭐 키로수 연식 너무 많으면 싸긴 싸겠지만 짧은 걸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17년에 10만 킬로 넘지 않은 9만 킬로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차량 상태야 거의 보증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컬러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외관 블랙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다 기본 순정 HID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릴도 아주 큼지막하게 올라가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네시스는 대부분 컬러 선택을 하실 때 검정색을 많이들 하고요. 자 그리고 3.3, 3.8 모델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3.3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앞쪽에 타이어 잔여량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진짜 편안하고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상위 등급 버전으로 뭐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면 고스트 도어니 옵션도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럭셔리 등급에도 메모리 기능서부터 옵션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옵션들은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부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열을 열면 앞좌석이 이렇게 워크인처럼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게 뭐 술 한잔 먹고 대리를 하셔도 뒷좌석에서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나오죠.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2열 시트 워크인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EQ나 이런 차가 아니고 오너 드라이빙 차긴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 내가 좀 기사처럼 누구를 좀 대접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옵션 딱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도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잔이랑 보여드리면요, 50% 이상 남아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제너시스 DH랑 이제 G80이나 넘어오면서 뭐 큰 다른 건 없지만 뭔가 그래도 좀 달라요. 확실히 이게 네이밍이 G80 딱 올라가면서 그래도 또 신형이잖아요. 그래서 옵션도 좀 개선되고 실내 디자인도 약간 변경된 부분이니까 훨씬 더 좀 신형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공간 말도 안 되게 넓죠. 골프백은 뭐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G80 여러분들 금액 2,070만원이고요 금액 신경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요, 동급 대비해서 정말 확실하게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프로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만족시켜줄 만한 프로필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면은요 뭐 집 앞까지 저희가 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결제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뭐 사실 옵션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옵션을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리고 뭐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93,000km대고 메모리 기능 시트 1단, 2단 올라가져 있고요. 올 오토 윈도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왼쪽에는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은요, 크루즈 기능 이제 이렇게 우측에 있고, 왼쪽에는 볼륨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핸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 깔끔하고 워크인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또 보여주시면은요, 정품 내비게이션 해서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아래쪽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 올라가죠. 양쪽에 에어컨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고요. CD 플레이어도 있네. CD 플레이어도 있고, 아래쪽 보여주시면 양쪽으로 이제 열선 통풍 그러죠. 전방 센서 핸들 열선까지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토 홀드 기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보여주시면 스포츠, 노말, 에코 모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노브도 신형 G80의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기아노브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이제 G80 차량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프로필 너무 좋은 프로필이죠. 9만 킬로대에 17년식의 9만 킬로대 관리해둔 차량이고요. 금액 2,070만원, 감가는 약 3,000만원 정도 됐고요. 현재 외관의 상태 거의 퍼펙트, 실내 상태 또한 퍼펙트. 그래서 옵션도 이 정도면 좀 충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실 제너시스 내가 한 2,000만원 알아보고 계셨다 그러면 이 차량 그냥 믿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너시스의 G80 함께 했습니다. 준비한 금액은요 2,070만원이고요 전액 가입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